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총 9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투기로 보이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. 검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54억 원을 대출받아서 65억 원대 상가 두 채를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. 요즘 말로 영끌,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청와대는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. 청와대 비서관,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인데 뽑을 때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검증에 구멍이 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김 비서관이 매입한 빌딩이 어떤 곳인지 구민성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.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서 한 블록 떨어진 대로변의 한 신축 빌딩. 1층 목 좋은 장소에 요즘 TV 광고로 잘 알려진 헬스케어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. 등기부상 소유자는 72년생 김기표 씨. 검사 출신으로 지난 3월부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.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65억 원 상당의 이 건물 상가 두 채와 함께 분당의 14억 원짜리 아파트 등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신고했습니다. 2016년 이곳 상가를 분양받은 김 비서관은 A은행 한 곳으로부터 50억 원대 대출을 받는 등 소위 영끌 대출로 잔금을 치렀습니다. 현재 신고된 기준으로 보면 80%가 넘는 대출을 해준 셈인데요. 보통 법인 대출도 많아 60%고. 시세 차익을 노린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투자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선 곤혹스럽게 됐습니다.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분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.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사 활동 당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